샤프시브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인데 슬로우 천천히 연습하면 이렇게 되지만 빨리 칠 때는 손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이 치는 부분을 한번 생략하면 이렇게 되죠. 여기서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활용해서 여러 줄을 같이 칩니다. 그러면 그리고 코드 바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보상에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한번 생략하면 이 부분은 초반에 엄지손가락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매우 헷갈리는데요. 이 중에서 한두 번 정도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생략 안 한 거. 끝에 걸 한번 생략하고요. 앞뒤로 생략한 경우. 그래서 편한 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운지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1번으로 슬라이드해서 3, 4번으로 잡습니다. 근데 정상적인 경우는 2, 3번이 와야 정상이지만 3, 4번으로 하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 운지를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손을 오므려서 3, 4번으로 잡고 내려오시면 됩니다. 네, 이 부분에 라스 게어드가 나오는데요. 라스 게어드 주법은 이런 식으로 줄을 치는 거죠. 근데 그 앞부분에 업스트로크가 한번 있는데 업스트로크와 라스 게아드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 곡에서는 코타시브가 많이 나오는데요. 코타시브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도 칠 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이 부분은 파트 A에서 B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. 앞에는 코드가 이런 화음이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죠. 근데 주법이 네, 보시면 여기서는 단순한 다운업 다운업 주법이지만 이 업 한 다음에 바로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이제 손가락이 멜로디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
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썼죠. 혹은 반대로 해도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반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은 부분을 연주하더라도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생겼던 것은 이 한 손가락으로 여러 줄을 치기 때문인데요. 1번 줄부터 잘 긁으면 이런 소리가 나지만 1번 줄 놓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, 그래서 실제로도 같은 곡을 같은 연주자가 연주할 때 매번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악보대로 정확하게 치실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.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파트 A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파트 B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